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시청자 질문. 와, 한 200가지의 질문 중에 참 어려운 공들이 이제 선별한 거죠. 네. 와, 이게 또. 270개 정도. 아, 예. 270개는 좀 그렇고. 질문자 제로스예요, 제로스. 제스로입니다. 어? 아, 제스로. 죄송합니다. 제스로님. 네, 제스로님. 네, 안녕하세요. 블리킹 구독자이며 애청자인 유튜브에서 제스로. 구장에선 양집사로 활동 중인 팬입니다. 제가 횡단샷이 정말 취약합니다. 당구를 치다 보면 꼭 한 번씩 이런 배치가 나오곤 하는데 빨간 공을 일적구로 세어치기로도 쳐보고 흰 공을 일적구로 원쿠션 넣어치기도 쳐보고 했는데 상대방이 횡단샷으로 이 공을 쳤대요. 네, 그거를 보고 어떻게 치지? 라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해주셨네요. 자, 우리가 공을 한번 세워볼게요. 와,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. 오, 근데 막상 세우고 보니까 나쁘진 않네요. 블리킹이 세워놨으니까 조금 할만하다라고 이제 그 답변을 주셨으니까 할만하게 한번 쳐보세요. 잠깐만요. 뭐든지. 우선 저는 초이스 자체를 네. 생각을 좀 해볼게요. 뭐든지. 네. 야, 정말 어렵다, 어려워. 초이스는 저도 횡단으로 할 것 같아요. 횡단 해보세요. 네. 초이스 했으니까 횡단으로 한번 가볼게요. 아유. 그러면 제가 횡단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네. 강한 파워로 혹시 이제 했을 때 이제 횡단이 될란가? 아,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그죠? 안 되죠? 안 되죠? 안 돼요.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자, 강한 파워를 내기 위해서 저는 짧게 잡겠습니다. 자, 이 공은 결국에는 안 되는 공이에요. 네, 그 두께가 맞으면 키스가 빠질 길이 없어요. 네, 빠질 길이 없습니다. 키스가 나는 공.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빌리킨 생각은 잘못됐어요. 네. 그럼 두 번째. 아, 두 번째는 정말 깝깝하네요. 해법을 빨리 찾아보세요. 네, 네. 그러면은 그냥 제 주특기인 세워치기밖에 없네요. 세워치기. 네. 오케이. 아니 자. 그걸 치기 싫어서 지금 딴 걸 보려고 했는데. 해법이 이제 그 세워치기가 나왔어요. 네. 세워치기도 사실 각도상 저까지 보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. 그래도 확률이 있는 거죠. 그죠. 디펜스도 되고. 세워치기도 가능해요. 세워치기 네.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이거 세워치기 칠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칠 것 같아요. 이렇게. 정말 제일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도 정말 뭐 맞으면 좋고 어떻게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. 네. 진짜 잘 치네요. 맞으면 좋고 안 맞아서 디펜스니까. 자, 그러면 빌리킴이 선택한 방법은 세워치기예요. 네. 그리고 제가 한번 이거는 네. 빌리킴이 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오. 한번 해볼게요. 네. 여기서 자 직선으로 움직여서 두 칸 반을 움직이려면 네. 몇 팁을 줘야 되죠? 그럼 두 칸, 두 팁 반. 그 좋아요. 두 팁 네. 반을 주고 여기까지 쳤을 때 지금 3뱅크가 되죠? 네. 한번 해볼게요. 먹혔어요, 살짝. 오, 됐다. 됐다, 됐다. 자, 첫 번째 해법. 자, 빌리킹은 이 방법을 선택해서 쳐야 돼요, 무조건. 네. 왜냐하면 지금 샷 스피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. 근데 네. 우리 시청자분들, 남자분들은 이 방법도 괜찮아요. 여기서 네. 리버스 형태로 끌어서 직선으로 보내면 이 당쿠션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돼요. 네. 맞으면 맞고 역으로 가서 여기 다시 맞고 들어가는 네. 방법이고 안 맞고 일자로 내려오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. 1, 2, 3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이거 남자분들 샷 스피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. 자, 여기서 하단에서 회전을 많이 주고 오. 자, 이 방법이 있고 결국에는 해법은 3뱅크다. 예. 이렇게 3뱅크의 종류도요. 네. 지금 방금 이렇게 친 종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해도 돼요. 한 2팁 정도 주고 여기서 코너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 이 형태로 가도 돼요.
네. 우와.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테이블 전체를 보고 빨리 판단해야 되지만 이렇게 3뱅크 이런 것도 생각을 못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가 경험하면서 네. 생각 자체를 넓히는 게 중요해요. 네. 저는 좋은 걸 배웠어요. 또 뱅크샷을 또 배웠네요. 그렇죠. 네, 이런 길도 있다. . 해서 더블의 형태는 네. 무회전 상단이에요. 그 정립을 그러면.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네네네. 본인의 힘은 본인이 아니까. 네. 이 휘는 각도, 여기서 휘는 각도. 네. 대신 회전은 주시면 안 돼요. 네. 리버스도 하시면 안 돼. 네. 충분히 무회전 상단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공이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시청자 질문 끝! 네. 안녕히 계세요.